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청약 통장은 요건이 안 돼.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 먹는다고 정작 그때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네?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그래서 아프리카는 150만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에?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후쿠시마는 이제 저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